요즘 우리 시장이 한쪽으로 방향을 내고 빠르게 달려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단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집중해서 수급이 많이 쏠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연말 선물을 미리 받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엔터와 미디어주 쪽에서 좋은 상승이 보여졌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이 증권사의 리포트 통해서 해당 종목들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블랙핑크 4명의 전원 재계약 체결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에 전반적으로 엔터주의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 어제 나왔는데 일단 재계약이라는 가장 큰 이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YG 엔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그룹 재계약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룹 활동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전망치도 나오고요. 또 솔로 활동도 계속해서 재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멤버 개인의 전속 계약은 아직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내년 4분기에 블랙핑크 전 멤버의 이 앨범이 나올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 동안의 실적이 좋아지기보다도 내후년부터 조금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다음 지표 통해서 앞으로의 목표 주가 추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570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작년부터 이어졌던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올해까지도 이어졌고요. 또 트레저의 아시아 투어 그리고 이 베이비 몬스터 데뷔까지 겹치면서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조금 못 미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 해인 25년도부터 다시 한번 큰 매출과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는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의미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해줬는데요. 일단 9만 원 선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25%로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6만 3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약보합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6만 1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대장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올 한 해 동안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캡티브랑 OTT 쪽에서의 동반 물량 감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매출액으로 놓고 확인해 봤을 때는 7,8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도 12% 증가할 것이다 라는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제작비가 증가한 환경 속에서도 대작 드라마들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방영회차는 20%나 감소를 했지만 매출은 되려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도 드라마 편수는 올해보다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거는 27개 드라마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다만 올해 보여줬던 것처럼 대작들을 위주로 공략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상반기 대작으로 불리는 이 눈물의 여왕이란 드라마도 상당히 화제를 몰고 있죠. 이 배우 김수현 그리고 김지원 주연의 눈물의 여왕은 현재 최고의 화제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제작비에만 400억 원이 투자된 만큼 시청자들의 기대감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과 일본 쪽에서의 드라마 합작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자세한 목표 주가는 제시해주진 않았습니다. 미제시 상태이지만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전장에는 2.3% 오름세 보였습니다. 52,600원 선에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0.7% 오름세 보인 53,0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